국방부 대변인. 아, 오늘도 국방부 대변인. 네, 요즘 국방부 대변인 완전히 국방부 출입기자단으로부터 하루에 1시간씩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그 매일 브리핑 하거든요. 매일 브리핑 하는데 국방부 대변인 전학규 대변인, 육군 대령 출신의 전학규 대변인, 국방부 출입기자단, 보수 매체 진보 매체 관계없이 맹폭을 가하는 거예요. 맹폭을 완전 조리돌림 당하고 조리돌림 당하고 개판이에요. 개판. 오늘 SBS의 국방 전문 기자가 제 정치학과 2년 후배인데요. 2년? 2년인가 3년 후배. 2년 후배입니다. 이영마 기자하고 동기인 SBS의 국방 전문 기자가 김태훈이라는 기자가 있어요. 저희과 후배예요. 김태훈 기자가 홍범도 함 이름도 변경할 수 있다고 어제 드디어 국방장관까지 나섰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또 국방부 대변인이 아 이제 뭐 이제 검토하는 정도 수준이다 하니까 그 김태훈 SBS의 국방 전문 기자가 내가 며칠 사이에 역대 해군 참모총장 생존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를 다 드려보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이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역대 해군 참모총장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해보니까 해군 참모총장들이 하나같이 개지랄 좀 그만 좀 하라고. 제가 표현이 개지랄은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건 안 되는 일이라고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하는데 딴 건 몰라도 멀쩡한 잠수함에 이름 바꾸는 일 이런 것까지 하면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SBS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제 절친한 저의 후배입니다. 후배예요. 이제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제가 언급했던 사회 각계각층에서 암약 중인 전상훈 파들이 일제 봉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제 봉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해군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꾸느냐. 윤석열이 명령을 내려서 국방부 장관이 불령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할 건데 그것도 대통령령에 위배해요. 보니까 대통령령을 또 고쳐야 되더라고. 해군 함정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그 절차가 또 있더라고. 그 절차 위에는 다른 절차가 없어요. 해군 함정은 진수하기 전에 이름을 정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위원회에서 이름을 결정하여 해군 함정의 이름을 정한다. 이게 대통령령이더라고요. 그 위에는 다른 거 이름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해군에서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름을 고치는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야. 개정을 해야 되는 거야. 서울에서 사는 해병 그 제대 장병들,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걸 봤는데요. 최근에 제대한 내 아들이 해병에서 전역하고 난 다음에 집부터 먼저 오지 않고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가서 전역 신고하고 집에 오더라. 해병대의 병사로 자원 입대했다가 30개월에 군대를 마치고 전역해온 우리 해병 아들이 집으로 먼저 오지 않고 해병 군복을 그대로 입은 채로 이순신 동상에 가서 전역 신고를 하고 이순신 장군에게 전역 신고를 하고 집으로 오더라. 그런 글을 써놓는 것을 봤습니다. 해군은 완전히 다른 나라 군대예요. 다른 나라 군대입니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해군 함정에 들어와서 함장실에 앉아서 그 함의 회의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함의 회의실이 이렇게 중앙에 해군 함장이 앉고 양쪽에 참모들이 앉는 이런 식의 테이블, 그런 테이블에 있는데 해군 함장은 절대 그 자리를 대통령이 오더라도 함장의 자리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즉 함장은 그 함에 관한 한 절대 전제군주, 대통령 수준을 넘어서서 독재관이라는 뜻입니다. 독재관.
확실히 해군은 문화가 다른 문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에서 함께 생활을 하는 완전 독립된 영토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상반란이 일어나서 함상반란, 선상반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나 또 역사적 사실을 아실 거예요. 아는데 특히나 세계를 정복하고 배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한다고 했던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만들었는데 대영제국에서 가장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선상반란범. 일반 상선에서도 그때는 그 노력이 가혹할 것 아니겠습니까? 배를 운행해서 움직이는데 선상반란범. 선상반란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을 시키거든요. 선상반란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 없이 선상반란범은 사형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남태평양, 서사모아 뭐 이런 쪽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호주하고 하와이 섬 사이에 거기에 정부 임무를 받고 간 이 함정에서 이 배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났고 그 선상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반드시 영국은 몇 년이 지나더라도 영국 해군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 확실시 되니까 아예 무인도로 도망을 가자. 그래서 열몇 명인가가 하여튼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으니까 이제 섬이잖아요. 작은 섬에 와서 자기 타고 온 그 선장으로부터 빼앗은 배를 불태우고 이제 돌아갈 길이 없다 이거지. 우리는 이 섬 안에서 살겠다. 그 섬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영국 해군이 그들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닌 거예요. 반드시 잡기 위해서 특별수사대를 편성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 그런데 현대에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수천 명으로 불어나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선상반란의 후손들이 그 이 피지, 서사모아 그 지역에 외딴 섬에서 일가를 이루고 150년인가 200년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 이순신 장군과 원균 패배, 이순신 장군의 연전선 승과 원군의 패배를 보면서 이 해군에서 해전은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그러니까 지면은 우리 편이 다 배가 침몰하고 다 죽는 거야. 일부가 포로가 되는 거고. 이기면 상대편 배를 다 격파하고 불태우고 다 죽이는 거야. 육군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몰살을 안 당하잖아요. 몰살을 안 당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해군에서는 각자가 뛸 수가 없어. 배가 침몰하면 자기도 죽어야 돼. 그래서 공동체성이 강하고 한 목숨이라고 하는 이 혈연의식이 해병은 강하기 때문에 해군은 강하기 때문에 다른 군에서 뭘 지랄을 해도 그래. 우리는 이순신, 그게 내세울 게 있잖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후예다. 이게 해군과 해병의 모토거든요. 그러면은 육군이 우리는 권율 후예인데 이래도 끝발에서 밀리잖아요. 끝발에서 밀려요. 연평도 그 앞바다에서 했던 그 천안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천안함에 그 함장과 병사들, 살아나온 함장과 병사들 46인은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배도 못 지키고 살아왔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해군 병사들은요, 천안함 병사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 저는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생존자에 대해서 비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로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에서 격침되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고 나는 그걸 믿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존해 있는 천안함 함장을 비롯한 생존 장병들,
한테 일반 시민들이 뭣도 모르고 비난질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일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일이에요. 천안함의 함장과 병사들에게 죽은 병사가 46명이나 있는데 너네들은 무슨 꼬라지로 살아서 얼굴 들고 다니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안함 함장이 자기 배를 일부러 고의로 침몰시키고 또 46명의 자신이 지휘하던 병사들을 죽이고 자기와 몇몇 병사들이 살아남는 일을 꾸민 것도 아니고 그것이 서해안의 복잡한 해안선에 따라서 암초에 걸려서 가든지 어뢰에 걸려서 가든지 침몰을 했는데 거기서 부산생으로 살아온 함장과 병사들에게 비난을 퍼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군인에 대한 모독이고요. 다음에 인간에 대한 모독입니다.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천안함 사건이 옛날 실미도 사건처럼 또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등 뭐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현재 정부는 북한 의뢰에 의해서 1번 의뢰인가 2번 의뢰에서 격침된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저항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믿는데 나중에 진실이 뒤집어 엎어진다 하더라도 생존한 천안함 함장과 병사들에 대해서 해군 병사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겁니다. 원균이라는 자는 패장이지 역적은 아니거든요. 원균은 병사들을 잘못 지휘해서 죽은 전사한 패장이지, 그죠? 패장이지 왜군에게 조선 함대를 갖다 바친 역적은 아니거든요. 원균의 정치적 행적과 그의 지휘력, 지휘 방침의 부실함을 비판하는 것과 그가 어쨌든 적에게 뭐 거의 토끼몰이 당하듯이 두드리 맞아가지고 마치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들을 그렇게 토끼몰이 하듯이 쥐잡듯이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 죽임을 당한 것. 그래서 원균을 마치 탕금대의 신립 장군처럼 원균과 신립은 패장이에요. 그들은 역적이 아닙니다. 패장이에요. 그런데 자꾸 역적 원균처럼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의 정치적인 지휘력, 잘못된 영도력 이런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비판하는 것, 토파보는 것은 가능해도 그를 역적처럼 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역적질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모든 장수들은 지고 나면 역적질한 것이 되게요.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계 모든 역사에서 승전한 장수와 패전한 장수는 숫자가 1대1로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 1만 년이 있는데 1만 년 동안 1만 회의 전투가 벌어졌으면 1만 회의 전투에서 승리한 장수가 1만 명이면 패전한 장수가 1만 명입니다. 안 그래요? 승리한 장수, 승전한 장수 1만 명을 축표 세우는데 패전한 장수, 그 나태에서 죽을 할 수도 있고 경계를 잘못 썼어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역적질을 한 것이 아니라 패전한 장수에 대해서 패전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하는 것과 그를 역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뭐 때문에 비판합니까? 정치만 잘못해서 비판한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는데 요즘 걱정이 뭐예요? 진짜 이완용이하고 고종과 순종과 이완용처럼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상 미국과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나라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부가 독립적인 외교 능력, 4강 외교를 비롯한 전 세계 170개국 국가의 독자적인 외교를 하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이 시키는 대로 외교를 하는 것. 이게 을사늑약, 을사조약에서 일본 애들이 대한제국, 조선, 외교권을 빼앗은 것과 뭐가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더 열받아 있는 거잖아요. 또 그것의 증거가 지금 홍범도 장군을 없애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저는 외교권의 상실은 지금처럼 외교로 먹고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외교와 통상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통상으로 먹고 사는 거고, 통상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치 행위를 외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통상의 국가 맞죠? 우리나라 안에서 자급자족 국가가 아니라 통상 국가입니다.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 비중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비해서 대한민국은 수출입, 즉 통상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는 통상 국가예요. 그러면 통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행위, 또는 국회에서도 보조하고 민간에서도 하는 행위를 바로 외교라고 합니다. 외교라고 해요. 외교가 외교 자체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통상을 잘해서 먹고 살게,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치 행위로서, 국제 정치 행위로서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1년 6개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외교권,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생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외교권의 행사를 미국과 일본에게다가 내맡기는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는 사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성명문 제가 자세히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독자적인 외교권이 없는 나라처럼 행동해요. 그것의 구체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우리의 동해,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동해로 불렸던 일본 놈들이 지랄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또는 심지어 일본 놈들도 1800년대까지는 동해로 불렸던 그 바다가 한국의 외교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에 의해서 일본해로 명명된 것, 그 일본해로 명명된 것에 의해 대해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외교권을 가지고서 미국에 대해서 항의조차도 한마디 하지 않는 일, 이게 바로 을사늑약 상태, 을사조약 상태에서 외교권을 상실한, 국권 전체를 상실하기 전에 외교권을 상실한 그 상황과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